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1일 오전 7시 50분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고 최영섭 예비해군대령 안장식이 어제 국립대전현충원 제7묘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날 안장식은 침몰하는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라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최 전 원장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정치적 소명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게 이 언론 보도인데, 무엇보다도 최 전 원장은 93년의 생애를 대한민국, 그리고 바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몸을 던진 분입니다. 6.25 전쟁 최초의 승리인 바로 6월 26일에 있었던 대한해협해전의 영웅일 뿐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그리고 해군을 걱정하는 글을 남기고 떠나신 그야말로 위대한 한국인이고 멋진 그리고 꽉 찬 인생을 보낸 분입니다. 그날 어제 안장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수열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해서 유족, 해군동지회, 자유시민연합,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합쳐서 한 3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해군본부가 주관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거행된 안장식에서 서울 신촌 장로교회 오창학 목사는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적화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카이스트 교회 장갑덕 목사는 묘역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조부인 최병규 선생은 독립투사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북간도로 갔고 6.25 영웅인 부친 최영섭 대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한해협으로 갔다. 최 전 원장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청와대로 가야 한다. 면서 하늘과 국민의 명령이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는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영섭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이 유언이 참 멋집니다. 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해가지고 공개한 거네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종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쓰신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재신이 지도하에, 이 장남입니다. 재신이 지도하에 인하로 뭉쳐라. 행복을 기원한다. 2021년 7월 최영섭 서 하고 마지막에 한자로 대한민국 해군 만세, 대한민국 해군 만세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이 글에 힘이 있습니다. 꼭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 프린트한 것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힘이 있는, 더구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힘이 있는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획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힘이 드는 겁니다. 획수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들어가면은
국민 평균 IQ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한자라는 이 어려운 획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썼습니다. 이분이 한자 한글 혼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고전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 한자를 끝까지 쓰고 가셨다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대한민국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이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70%의 단어는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한국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하는데 한자를 버리니까 한글만 남아가지고 한국어가 암호가 되고 사막화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교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양. 교양이 없는 정치가 바로 이재명식 정치죠.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과 한글 전용, 즉 한자 포기는 맥락이 같은 겁니다. 교양이, 인문 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영섭 선생은 그런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마지막 이 힘들게 모든 체력을, 정신력을 모아서 이 글을 썼다고 봅니다. 그때 한자 한글 혼용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감동적입니다.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건 앞으로 구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대한민국을 빛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둡다는 뜻이죠. 그리고 먼저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재신이 지도하에 인화로 뭉쳐라. 행복을 기원한다 해놓고 다시 공적인 걸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입니다. 아무리 큰일을 해도 가정이 편안해야 되죠.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말은 그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망고의 진리입니다. 수신. 스스로를 가다듬고 스스로를 수양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천하를 안정시킨다. 그 정신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 만세, 이걸 보면서 이 유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족에게 남긴 유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밝혀라와 대한민국 해군 만세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최영섭, 고 최영섭 대령은 바다를 사랑한 분입니다. 이 대한민국 해군 만세는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바다를 버리면 안 된다. 해양 문화권과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한다. 해양 정신, 해외 진출, 이걸 포기하면 북한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대결할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류의 이런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집권을 하면은 대륙으로 붙어버립니다. 바다를 멀리하게 됩니다. 바다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조선조 말기 조선조가 되는 거죠. 조선조 말기 참 비참했습니다. 조선조 말기에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 한민족의 기백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민족의 기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 출신 아닙니까? 말을 잘 타던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세계에서 가장 말을 잘 타던 사람들입니다. 삼국시대 때 대한민국은. 고분을 발굴하면은 마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천마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배 가리개에 그린 천마 그림.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기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조 말에 가면은 양반들이 말을 못 타서요.
이사벨라 비숍의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이 쓴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책을 보면은 서울에서 양반이 말을 타고 갈 때는 앞에서 한 사람이 꽃비를 들고 끌고 뒤에는 종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엉덩이를 떠받쳤답니다. 이렇게 문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조선조 말에 가면은 어민들을 그렇게 무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래도 잡지 않았습니다. 장생포 등등에 고래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대한민국은 포경업을 발전시키지 않는 나라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고래를 잡았는지 하는 거는 외국 사람들도 놀란 기록이 있습니다. 아예 일본 사람들은 고래 등에 올라가가지고 창을 꽂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생포에는 러시아가 포경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고래 잡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냐? 어민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군인과 어민을 무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조선조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강제 개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다른 나라를 개항시켜야 될 나라 아닙니까? 더구나 대한민국은 반도 아닙니까? 반도에 살면서 마치 저 어디 내륙에서 사는 것처럼 바다를 잊었다가 망했다. 바다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바다로 나가라. 해양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해양정신.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위대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민족사에서 잊어버렸던 네 가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첫째, 상무정신. 둘째, 해양정신. 셋째, 기업가 정신. 그 다음, 그 다음에 자주정신이죠. 기업가 정신, 해양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을 찾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다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다를 잊는다는 건 뭐냐?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 과학, 기술이 해양문화권에서 발전한 겁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휴전선이 있으므로 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고 바다로 나가려면 일본하고 친해야 되고 미국과 손잡아야 되고 유럽과 친해야 되죠.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해양문화권에서 나왔다. 그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영섭 대령입니다. 공산주의와 주의자와 싸우면서 중공군과 싸우면서 그리고 영혼을 판 남한의 종북 세력과 싸우면서 몸에 바다를 잊으면은 망한다. 그 마지막 말, 이 유언의 마지막 문장이 대한민국 해군 만세입니다. 위대한 한국인의 위대한 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재신이 지도하 인화로 뭉쳐라. 행복을 빈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 최영섭 서. 감사합니다.